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7000선 아래로 무너지며 지난 96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는 299.64포인트 폭락한 6763.29를, 나스닥은 54.99포인트 내린 1322.85로 주저앉았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 은행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2.9%로 낮춰 잡았습니다. 2차 금융 위기설이 불거지자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시중 은행들이 외화 차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정부의 외환 보유액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정부가 시중에 공급한 달러가 512억 달러에 이르지만 은행들이 조달한 달러는 182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2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2,015억 달러로 전월보다 2억 달러 감소하는 데 그쳤으며 외환 보유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체에 지급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3월 들어서 아주 그냥 촉촉하게 봄비가 내리는 그런 아침입니다. 내륙은 또 대설주의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닌 거지 눈비가 내리는 것이 아주 그냥 풍경이 특이하더라고요. 자, 수도권에 이제 진눈깨비가 오후 늦게까지는 내릴 거라고 하니까요. 출근길 또 한우 오늘 하루 밖으로 다니실 분들께서는 꼭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이제 뉴스 보신 분들 특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굉장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지수가 7000선이 힘없이 붕괴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상황을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강동호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정리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IG 실적 부진과 금융 불안 지속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또 오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올해 내내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켰습니다. 이일 미국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지수 등 3대 지수 모두 4~5%대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증시는 AIG의 실적 악화로 미국 정부가 추가 금융 지원에 나서면서 처음부터 다우지수가 7000선이 무너지며 출발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4.24% 하락한 6763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우량 종목도 모두 하락했는데 이는 1997년 4월 이후 12년 내 최저치입니다. 네, 또 지난 2007년 10월 1만 4천 대의 최고점과 비교해보면 다우지수는 이날 현재 반토막도 안 되게 폭락한 셈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날 3.99% 하락한 1421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4.66% 내린 700.81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무척이나 큰 폭으로 하락한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뉴욕 증시 상당히 염려가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금융 불안이 그 폭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물론 꼽힐 텐데요. 자, 이날 증시 폭락의 원인들 좀 상세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 최대 보험회사 AIG가 지난해 4분기 616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미 정부가 추가 금융 구제 조치를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우지수가 폭락했습니다. 이미 1,500억 달러를 수혈한 바 있는 AIG는 미국 정부가 이날 네 번째로 300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 인수를 포함하는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폴 로트 힌즈데일 어소시에이트 투자국장은 정부가 AIG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 게임의 끝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국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새로운 공포만 양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 정부의 대규모 구제금융 조치 조치에 따라 AIG는 이날 주가가 7.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금융 불안 우려가 증폭되면서 시티그룹은 20%, 웰스파고는 10.4%,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8.2%가 각각 하락했습니다. 또 이날 미국 제조업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경기 침체 심화 우려를 가중시켰습니다. 미 공급관리협회는 2월 제조업 지수가 35.8로 전달에 35.6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기준치인 50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유럽 증시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고 듣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일 유럽 주요 증시도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등 세계적인 금융 불안에 따라 유럽의 최대 규모 은행인 영국의 HSBC가 지난해 순익 급감을 공개하면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주요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서의 FTSE 100 지수는 5.21% 급락한 4,630, 프랑스 파리 증권거래소에서 CAC 40 지수는 4.44% 떨어진 2,582를 기록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 닥스 지수는 3.88% 급락한 3,694를 기록한 가운데 마감했습니다. 거래 마감 직전 개장한 뉴욕 증권거래소가 7,000선 밑으로 떨어졌다는 소식도 유럽 증시의 하향 장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이날 런던의 FTSE 100 지수와 범유럽 다우지수 스톡스 600 지수는 2003년 이래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이날 유상증자를 통해 126억 파운드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한 HSBC 홀딩스는 런던 증시에서 17% 하락해 92년 이래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2위규모 은행인 코메르츠방크도 주가가 6.1% 급락해 1주당 2.62유로에 거래됐으며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 역시 주가가 6.6% 하락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연일 상승세를 보이던 유가도 10% 내외로 큰 폭으로 폭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세계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의 경기 침체 심화로 석유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이 되면서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특히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7,000선 밑으로 하락한 것이 이날 유가 하락을 결정적으로 부추겼습니다. 이날 뉴욕 창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주 종가보다 4.61달러 하락한 배럴당 40.1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이날 낙폭은 지난 1월 7일 이후 두 달 만에 최대폭입니다. 또 런던 IC 선물시장의 4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4.09달러 하락한 배럴당 42.2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날 유가는 AIG 실적 부진으로 미 정부가 추가로 구제금융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경기 침체 심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 돼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에너지 시큐리티 애널리스트의 닐 벌러 국장은 최근 주가와 에너지 시장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형성되어 왔다면서 다우지수는 유가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려주는 방향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이날 국제유가 하락을 가중시켰습니다. 한편 오늘 15일 빈에서 열리는 오페크 회의에서 추가 감산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그 의견도 있어서 향후 감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의 강동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을 이끌고 계시는 장규성 지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일 우리 시장 주요 지표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전일 우리 시장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네. 44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1018포인트로 코스피 시장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13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34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매매 주체별 동향을 살펴보면은 역시 개인만 큰 폭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개인이 4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하고 외국인 공이 큰 폭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의 순매도, 기관이 170억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는 프로그램 매도가 6천억 이상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 그 주 요인인 환율은 어제 1,600원에 근접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다가 종가는 36원이 상승한 1,57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전전일에는 50억 조금 못 미치는 소량의 순매도를 보였는데 8배 가까이 늘어난 4,117억의 대량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 상당히 좀 염려가 됩니다. 전일 뉴욕 증시건 또 유럽 증시가 워낙 폭락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 장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십니까? 예. 다들 이게 뉴스를 들어서 이게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만 다우지수가 7000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4%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 역시 어제도 1000포인트 선을 위협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장도 1000선을 깰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천선 붕괴를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야 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향 쪽으로 방향을 일단 잡으셨는데 그렇게 전망하시는 그 논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가장 큰 요인은 환율과 외국인의 순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네. 문제가 둘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먼저 외국인의 순매도 추이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의 순매도와 밑에 보이는 파란색 그 바가 순매도를 보이는 상황이고 빨간색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은 어제까지 해서 이 밑에 보이는 파란색 바가 15개입니다. 15일간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5일간 순매도를 하면서 위에 이게 주가 움직임입니다만 주가 움직임이 1200에서 천선 근처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움직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동기간 동안에 기관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역시 지난 15일 동안 순매도를 보이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네. 개인만 조금 전 어제도 개인만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이를 보시면은 개인만 지난 15일간 순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그 통합된 힘이 움직였을 때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지금까지의 그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5일간 개인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들의 그 순매수만으로는 시장을 상승으로 반전시키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외국인의 순매도 추이가 지속되면서 1200에서 1000선까지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4% 이상 급락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역시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가담하기를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1000포인트를 하락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네.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이 팔아치우고 또 다른 그 매수 주체가 되어줘야 될 기관들은 약간의 좀 몸을 사리는 분위기고 그렇습니다. 개인들만이 사는 장세로는 아무래도 상승 쪽으로 견인하기가 좀 만만치 않겠다. 자, 이런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과 연계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 상당히 많겠죠. 네, 조금 전에 외국인의 순매도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움직임이 15일째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도 1600선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596원까지 갔다가 157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1570원 이 종가마저도 98년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율과 주가는 역비례 관계가 정확하게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움직임이 1,500원 미만으로 이게 안정세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좀 더 이게 하락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우지수가 지금 일단 우리 시장의 그 메이저 플레이어가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다우지수 7000포인트가 붕괴되는 그런 상황에서
안방이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머징 마켓, 특히 한국 시장에 와서 순매수에 가담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전망이 되어 왔습니다만 실물 경기 악화가 그동안의 정책 변수의 그 플러스적인 영향을 압도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러한 것들이 그 이슈가 돼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당히 그 좋지 않은 쪽으로만 상당히 그 첩첩산중이 좀 둘러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그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 게 그나마 좀 나을까요? 예. 지금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올해 상반기를 지수를 1000에서 1200이 박스권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실물 경기하고 그다음에 정책 변수의 힘겨루기 양상이 그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수 1000포인트는 심리적인 지지선 이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지지선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이게 주가 지수의 그 월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1980년부터 2009년까지 거의 그 30년 가까운 그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위아래 이게 빨간 선으로 그려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장이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정확하게 17년 동안 500에서 밑에 하단이 5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이 1000포인트인데요. 500하고 1000포인트를 그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가 2005년도에 1000포인트를 상단을 뚫으면서 2000포인트까지 갔었고 그리고 나서 지수가 지금 1000포인트에 지금 와 있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 밑에 있는 선이 121 평균선 그러니까 월봉으로 하면은 거의 10년 이동 평균선이죠. 10년 이동 평균선으로서 이 지수 1000포인트가 맨 밑에 있는 까만 선이 좀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선이 지수 1000포인트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수가 1000포인트 선이 깨질 수는 있지만은 그 지수 1000포인트 깨지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지수가 900포인트 하단을 깼었는데 900포인트에서 반등을 하면서 지수가 1200포인트까지 30% 이상 반등한 것을 상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는 그 업종 대표주라면 어떤 종목을 사도 수익을 내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하지만 이 단기간에 이게 변동성은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1000포인트를 밑으로 이렇게 하락을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 여유자금으로 투자의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유자금으로 1년 이상 보유할 수만 있다면은 오늘 같은 날은 그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1000포인트 하단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수 1000포인트에서 주식을 매수할 것인가의 그 투자자 여러분들의 그 외로운 의사결정의 시점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인생이 외롭듯이 투자도 항상 외로운 거죠. 그렇습니다. 혼자서 결국 결정하고 모든 그 결과를 또 혼자서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의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에서 이제 영향을 미칠 만한 그 주요 이슈들을 이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그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괜찮은 종목들을 발굴해 낼 수 있었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뭐 자산 재평가 중에 예전에 이제 뭐 지주회사 테마라든가 여러 자산 관련 테마들이 불었던 것처럼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 오히려 또 그런 종목들의 포커스를 맞출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고 예. 여러 가지 또 사회 이슈들과 맞물리는 그런 테마들도 있을 텐데요. 네. 어떤 것들을 손에 꼽으시겠습니까? 예. 주식을 보면은 저희가 기술적 차트를 보는 게 반드시 반복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네. 대개의 경우에 과거의 경험이 반복된 그걸 나타낸 게 기술적 차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 차트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1000포인트 왔을 때 다들 당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새로이 닥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물 경기 악화는 그동안에 예견이 돼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정책 변수가 또 밑에를 받치고 있으면서 이 양자가 서로 세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수가 1000포인트를 하회했을 때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0포인트의 그 지지선의 의미를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수가 1000포인트 하회 시에도 업종 대표주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그 미국 시장이 금융주가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은행 금융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은행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 하회 시에는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금융주라든지 그다음에 업종 대표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라든지 네. 그다음에 포스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글로벌한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LG전자, 현대차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가 하회 시에 당황하지 않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이 1000포인트 하회선이 지속적으로 계속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익을 그 기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원달러 환율 문제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 미치는 그 악영향들도 만만치 않게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예. 그래서 환율 상승 때문에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있고 그게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끌어내리고 있습니다만 또 역으로 본다 그러면은 환율 상승이 됐을 때 수혜를 얻는 그런 종목들도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LED 업종이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주로 일본과 경쟁하는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일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네.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역 샌드위치 효과를 내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종목들로는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전기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정치 관련 이슈로 이제 뭐 미디어법 관련해서 그동안 그 탄력을 받았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네네. 좀 상황이 좀 변함에 따라서 주가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디어법 관련 주가 국회에서 100일간의 그 냉각 기간을 가진 다음에 표결 처리하기로 하면서 미디어법 처리가 미뤄지면서 그 상승 추진력이 약해진 것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미디어법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YTN, 그 다음에 YTN이 마이너스 6%, 디지털조선, SBSI, 그 다음에 IMBC 이런 종목들이 7에서 뭐 8%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 그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실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미디어법 관련주 중에 그 YTN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YTN이 그 6%를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YTN은 정부에서 YTN에 대해서는 그 민영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추진이 되면은 시가총액이 또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YTN이. 그래서 민영화가 추진됐을 때 M&A 재료가 이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최근에는 4,000원에서 5,000원대 이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환율 상승에 따른 그런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율이 워낙 좀 급상승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긍정적인 요인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좀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장이 오늘 1000포인트를 큰 그림으로 보면은 시장이 1000포인트를 하회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 작년 오늘 이 하락세가 그렇다면은 제일 관심 가는 대목이 작년 그 10월 말에 900포인트를 장중 900포인트 그리고 종가 기준 948포인트를 하회할 것인가가 이게 관심인데요. 네. 그 작년 10월과 비교해 보면은 그때는 외환이 부족해서 우리가 디폴트의 위험까지도 이야기 됐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은행들의 자금 사정이 나아졌고 그다음에 한미 통화 수합, 한일 통화 수합 그리고 한중일 그 통화 수합 협정도 체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보다는 상황이 훨씬 더 나은 상황이고 국가의 그 외환으로 인한 그 디폴트 위험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저점 그러니까 10월 말에 그 작년 10월 말에 전저점은 지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지수 1000포인트 미만에서는 업종 대표주 중심 그리고 은행주 중심으로 그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장에 대한 전망과 또 시장의 분석까지 함께 깊이 있게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규성 주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일 그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가 워낙 그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도 그와 같은 폭락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실 텐데요. 뭐 그 정도까지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전일 이미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을 통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론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드문드문 한일시멘트 8.35% 상승을 비롯해서 신도립구의 강보합세를 비롯해서 좀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자,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거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하락폭은 뭐 미국 증시처럼 폭락세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여겨지는 게 그 하락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삼성전자 -1.73%을 비롯해서 포스코 -1.82%, SK텔레콤 -1%, 한국전력 -3.7%, 현대중공업 -3.3%입니다. 자, 그 밖에 현대차가 -1.91%, KT약보합 KB금융 -3.56%, LG전자 -2.32%, 그리고 LG디스플레이 -1.83% 등 1에서 3%대까지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데 그 하락폭은 오히려 더 큽니다. 하향 쪽으로도 오히려 가격 탄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용이 -4.76%을 비롯해서 소디프 신소재 -6.85%, 평산의 -4%, 태광의 -5.41%, 성광밴드와 현진소재 -4.06%와 -4.35% 등 4% 이상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즐비합니다. 아이디스, 오스템 임플란트, 청담러닝, SSCP는 -8%가 넘고요. 신세계푸드 역시 -6.14%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1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신세계푸드도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시장의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동시효과 때 살펴본 우리 시장의 분위기 상당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염려했던 것보다는 그 하락폭이 제한적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네,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금호산업이 -5.56%를 비롯해서 LG상세의 -4.73, STX -4.38, SKC의 -3.99로 4%대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한지주 역시 마찬가지고요. LG화학과 SOIL, 두산중공업, KTF, 삼성물산, 우리금융, 삼성중공업, 거의 뭐 업종을 대표하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3% 중후반에서 5% 초반까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금융주의 모습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5.43%의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증권 역시 -3%대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쪽이 조금 전에 보셨을 때 굉장히 가격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6%, 4%대, 다시 6%, 4%, 7% 굉장히 많은 그 종목들이 거의 모든 종목들이 4%가 넘는 그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메가스터디의 -1.62, 동세의 -1.42%와 같이 1%대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네, 양시장의 분위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출발 상황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전일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6,800선 아래로 내려가고 S&P 500 지수 또한 겨우 700선을 지탱하는 등 일제히 급락하였습니다. AIG 대규모 손실과 300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한층 확산되면서 투매 양상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이와 함께 유럽 금융기관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동유럽 국가 지원 합의 실패 등 안팎의 악재가 겹치면서 전 세계가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로 빠져들 것이라는 공포가 증시를 지배한 하루였습니다. 소비 지표가 예상을 뒤엎고 개선된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지만 공포감에 휩싸인 시장을 반전시키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기 침체의 우려가 가속화되면서 원유 수요 감소 전망을 확산시키며 유가 또한 10% 이상 하락하였고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88.94포인트로 마감하면서 특히 장중에는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 특히 달러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증시 악재 속에서 현재 코스피는 10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22.9포인트 하락하면서 2.25% 하락, 그러니까 995.6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 또한 13.14%
13.13포인트, 3.75% 하락하면서 336.5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코스피에 있어가지고 전 업종에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험업종과 의료정밀업종 그리고 전기전자업종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좀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또한 전 업종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요. 매매 주체별 움직임을 본다면은 현재 기관만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 모두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간 좀 작은 폭이긴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모두 운수장비 업종에서 소폭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점이 좀 눈길을 끌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에 반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좀 향후 시장에까지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590원 선으로 올라서면서 향후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예, 최근 글로벌 증시 급락세 영향으로 코스피 현재 천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장기 상승 추세는 아직은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1998년 이후 형성된 장기 상승 추세선이 위치한 930포인트 선이 중요한 지지선으로 역할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MACD 오실레이터가 극단적인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반전하면서 사실상 장기 추세의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적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간 웨지 포메이션이라는 추세 하락 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정이 예상되지만 최근 3개월간 상승폭의 61.8% 되돌림 수준이자 또 추세 하단이었던 1020포인트 선이 하회하면서 장기 추세선 유지한 930포인트 선에 강력한 지지선이 예상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극단적인 비관론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했던 코스닥 시장 또한 60일선과 120일선이 위치한 350포인트 선을 하회하면서 3개월간 상승폭의 61.8% 수준인 310포인트 선에서 좀 지지선이 형성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종목도 짚어주십시오. 예, 경험적으로 3월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상승 추세였던 2004년과 7년을 기억해본다면은 통상적으로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NK 트레이드 위축이라든지 중국 전인대회 전후를 기회해 긴축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주가가 출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 하강이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3월 위기설도 확산되고 있어 시장의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출된 악재의 전유 과정에 따라 조정폭이 깊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다만 과거 미국 시장이 초과 유동성에 진입한 이후 자산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초과 유동성이 나타난 지 7개월에서 8개월 뒤부터는 주식 및 부동산 가격도 저점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이 M2 기준으로 초과 유동성이 발생한 지 한 8개월이 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수개월 내 주요 자산 가격의 유동성 증가의 영향이 유동성 증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은 자금 경색의 심화로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힘이 금융시장을 끌어올리는 유동성 팽창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팽창된 유동성이 3, 4월에 예정된 금융교란 요인을 계기로 시중으로 흘러들어온다면 경기 회복 초기에 나타나기 쉬운 자산 가격이 좀 상승하는 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 4월에 금융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불안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기회를 엿보는 전략 또한 필요한데요. 다만 경기 침체와 금융불안이 예상되는 최근 당분간은 방어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형주 중심으로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소형주는 대형주 대비 주가 상승 갭이 높다는 부담과 기업 이익 측면에서도 실적 하락 속도가 좀 빠르다는 측면에서 좀 대형주 위주의 전략을 펼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와 같은 경제 여건 하에서는 기업의 중요 가치 판단 기준이 성장성보다는 영속
적성이나 그리고 좀 불황 이후에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기업 구조 조정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큰 대형주이면서 차익금 의존도가 낮은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유동성 리스크가 작고 그리고 산업 내 영업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업들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기업들로는 포스코, 현대중공업, SK텔레콤, KTNG, 강원랜드, 한국타이어, 호남석유, S1, 현대백화점 등이 있어서 이들 종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거의 업종을 대표하는 그런 대형주 위주로만 추천을 해주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월 3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여야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규제를 풀고 대기업의 출자 총액 제한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일반 기업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소유하고 보험, 증권회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핵심 쟁점인 미디어법은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됩니다. 국내 경기의 바로미터인 산업활동지수가 또 최악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1월 광고목 생산은 전년 대비 25.6% 급감했으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1.5%나 떨어졌습니다. 2월 무역수지가 3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입이 급감한 탓이라 우리 경제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진해운과 SK해운, 현대상선 등이 회사채를 발행한 데 이어 삼성중공업도 7년 만에 약 3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사들이 잇따라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운영 자금 확보와 회사채 상환 등의 이유도 있지만 선물환 청산에 따른 자금 확보 차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의 한국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이어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한국의 외채 문제를 거론하며 3월 위기론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단기 외채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반박했지만 연일 이어지는 외신의 비판에 당황한 표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의 최종 조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엔 적자 국채도 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하반기엔 한 번 더 추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세수 부족분은 10조에 달하며 이번 추경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살리기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로 금을 제외한 상품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곡물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 농무부 전망을 인용해 올해 곡물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웃돌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각국의 보호주의가 농업 교육을 축소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환율 급등으로 국산 폐지의 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급 불안에 대한 불안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량은 지난 11월 3,200톤에서 올 1월에는 15,600톤으로 늘었고 7, 8월은 킬로그램당 240원이었던 폐지 가격이 1월 현재 111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시의 서남권 개발 프로젝트인 서남권 르네상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100개 단위 사업과 27개 핵심 사업을 선정하고 총 20조 2,99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해 2030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와 환경, 문화가 조화된 신경제거점 도시로 육성될지 기대됩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외환시장의 움직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는 장중한때 1600원 선에 근접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당국이 이른바 환투기 세력들에 대해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죠. 그렇습니다. 이 외신들의 한국 비판론 보도에 맞춰서요. 여외 세력의 투기성 공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570원까지 치솟고요. 주가가 1010선까지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도 뭐 오늘 환율이 현재 1590원은 이미 넘어선 모습이고요. 뭐 코스피 지수 뭐 1000선 힘없이 내줬습니다. 현재 996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은 오늘 중으로 환율 1600원 돌파도 뭐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금융시장이 이렇게 3월 초입부터 벌써 그로기 상태에 내몰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당국에서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를 흔들려는 모종의 세력이 좀 존재한다는 점을 간파를 하고 또 대응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지만은요. 워낙 지금 현재 대외 여건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섣불리 움직이기는 좀 힘든 그런 양상입니다. 어제 이제 환율이 장중 1590원까지 현재도 지금 1590원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1998년 3월 이후 11년만 어떻게 보면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외 환율 같은 경우 어제 이제 1610원까지 급등을 했죠. 네. 고시환율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 사실상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날 이제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현재 이렇게 환율 급등 어떻게 보면은 역외 세력이 주도하는 것을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 최근에 역외 매수세로 이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이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기점으로 이러한 공세가 더욱더 거세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최근에 이 역외의 대규모 매수가 주로 이제 달러 강세를 틈타 좀 단타성 성격이 짙다 이렇게 하면서 이른바 환투기 가능성 역시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어제 네. 렉스 칼럼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 최대 채권국인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꼬마다.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보도를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금융당국의 최고위 관계자는 사석에서 이 외환시장에서 급등락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 특히 우리 경제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해서 이들 세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현재 분위기 그리 좋지 않은 모습이니까요. 앞으로 좀 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꾸준히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외환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역외 그 투기성 역외 세력의 어떤 그 공격 대상으로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분위기를 놓고 볼 때 지금의 환율 상승이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뭐 좀 낙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700원 선까지도 이제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환율이 이제 1600원을 언제 넘었었냐, 1700원을 언제 넘었었냐. 사실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논하기는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조금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뭐 현재 이제 이런 나쁜 외신 보도를 틈타서 역외의 공세 수위가 더욱 거세지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당국의 경계감 역시 높아지고 있지만은요. 이 나라 안팎으로는 현재 모두 이 사자 매수 목소리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환율의 추가 상승을 좀 기정사실로 현재로서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아닌가. 네. 이러한 전망 우울하지만 내비칠 수 있겠습니다. 이 지난 주말 전고점이었죠. 1525원 선이었는데요. 이 선이 맥없이 뚫린 건 역시 이 외국계 은행들의 대량 매수가 원인인 것으로 현재 당국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밝힌 대로 이 외환시장 변동폭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많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소규모 개방경제, 스몰 오픈 이코노미의 한국의 비애다 이렇게까지도 언급한 점 역시 최근 이제 역외 환투기 세력이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뭐 외국계 한 딜러는 환율이 특히 1400원을 넘어서자마자 이 팔자로 일관했던 역외 세력이 본격적인 또 매수로 스탠스를 바꿔서 연일 매수 주문을 내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보다도 좀 단타성 투기적 거래 성향이 강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당국의 경계감 역시도 현재로서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핵심 당국자들이 연일 뭐 투기 세력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한번 본 때를 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좀 발언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환율이 1600원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서도 본격적인 개입을 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환율 급등에도 당국이 선뜻 좀
나서기는 어렵다는 점을 현재로서는 확인해 준 셈이 아닐 수 없겠고요. 좀 즉 어느 정도 이게 환율이 좀 고점에 다다랐다는 이렇게 인식이 있어야지 개입 효과가 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상황이 불확실한 데서는 어떻게 보면 좀 총알 만을 축낼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재로서는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아마도 당분간은 좀 국제 금융 시장의 동태를 좀 살펴가면서 좀 미세 조정 수준의 개입에 나설 뿐 좀 본격적인 액션을 취하기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이 좀 우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여야가 전격적으로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이제 가장 뭐 불성사나운 그런 극한적인 대립 상태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물론 미디어법이 그 쟁점으로 제일 전면에 떠올랐지만 그 밖에도 이제 경제 법안으로는 금산분리 완화라든가 출자총액제도 제한 폐지와 같은 그런 법안들이 역시 관심을 좀 끌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전히 이 미디어법과 관련된 쟁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국회 이제 문방위 산하의 사회적 논의 추진 기구를 설치해서 100일간 논의한 뒤 처리하기로 한 만큼 어쨌거나 극적인 합의는 이루어낸 모습입니다. 이제 경제 관련 법안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를 좀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그리고 또 대기업의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어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은행법 개정안과 이 금산분리 완화법으로 분류돼 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역시 오는 4월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도 개정안은 각각 좀 일반 기업의 은행 지분의 최대 10% 소유를 허용을 하고요. 또 보험사나 증권지주회사가 좀 제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정부에서 마련한 법안인데요. 좀 이렇게 늦어진 끝에 결국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가 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더 출자나 투자를 확대하고 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가중되고 있는 현재 경제난 속에서 기업과 은행이 좀 경제 살리기 어느 정도로 동참할 수 있는 길 현재로서는 열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또 산업은행 법과 또 재정법으로서 이 금산분리 완화법인 또 금융지주회사법 또 주택공사 토지공사 통합법인인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이렇게 세 개 법안이 소환 상임위 심사 또는 공청회를 거쳐서 아마도 4월 달에 임시국회에서 현재로서는 의결할 방침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죠. 산업활동지수가 이달에도 역시 사상 최악의 기록을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자, 우리 경제 외형이 또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속히 좀 낮아지고 있다,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국내 경기의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산업활동지수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꾸준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벌써 석 달째 매월 그 해에 최악의 상황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제 또 무역수지가 그래도 좀 3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긴 했지만요. 이게 수출이 늘어나서 한 게 아니라 수입이 급격히 감소해서 특히 원자재를 수입하고 기계를 수입하는 것이 급격히 감소해서 나타나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외형이 급속하게 좀 쪼그라들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거죠. 지난 1월 산업활동 동향이었는데요. 전달에 이어서 또다시 좀 최악의 지표들로 장식이 됐습니다. 1월 광고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25% 이상 급감을 하면서 이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최저치를 한 달 만에 경신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지난해 11월에 최저치를 경신한 뒤 3개월 연속도 사상 최저치 기록 갈아치운 셈이죠. 이 앞으로 또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이 경기 선행지수 역시 지금 1년째 나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준비해놓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네. 1월에 이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 4.5%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난해 2월 1.5%를 기록을 했고요. 또 8월 달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매월 그 마이너스 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이 제조업 평균 가동률 역시 공장을 얼마나 돌리냐라는 걸 표현해주는 수치인데요. 이것이 전월 대비해서 0.8%포인트 하락한 61.5%로 이게 또 1980년 이후 거의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 하강의 여파로 기업들이 좀 생산량을 줄이고 재고 조정에 들어가면서 공장 가동률 크게 낮아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 전반적인 좀 성장 엔진이 서서히 꺼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현재로서는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뉴스 따라잡기를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 주요 경제 이슈들을 놓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 시장의 분위기를 전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이 1.5%가 하락을 한 1,003.6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1,000포인트대를 다시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994포인트까지 빠지면서 지난 11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이제 900포인트대로 1,000포인트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1,000포인트 선을 지킬 수 있을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겠고요. 코스닥 역시 3.33%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무척이나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셈인데요. 역시 338포인트로 거래가 되면서 330포인트대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전년 말 수준으로 밀리고 말았지요. 환율은 오늘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8원 70전이 올랐습니다. 9시 18분 기준이고요. 1589원, 1588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600원 선까지 불과 10원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네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